관련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방법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고인은 말을 할 수 없다는 맹점 때문일까? 박원순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1, 2차 기자회견을 넘어 최근 각종 언론 등의 고소인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2차 가해를 말하며 박 시장의 성폭력 여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박 시장이 죽음으로 인해 고소인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워 공소권 없으므로 그 진실 여부는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는 것에 진위 여부의 판가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해당 인권위의 위원장인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조사 자체가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박원순 딛고 가겠다란 발언을 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박 시장을 딛고 가겠다라는 워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누가 들어보아도 성추행의 당위성을 예단하고 한 편파적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실체적 성추행 여부에 대한 진상은 경찰,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는 듯하다. 가로세로 연구소란 유튜브 채널이 서울시 비서진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상 여부를 강제성을 가지고 핸드폰 포렌식 등을 하는 등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므로 결말이 딱 부러지게 가해 및 피해 여부를 판가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으므로 또다시 무리하게 경찰이 재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말은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조차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주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최근 인권위원장의 박원순을 딛고 가겠다는 발언은 마치 박 시장이 성추행을 했을 것이다가 아닌 했기 때문에로 예단하고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최 위원장은 돈이나 권익에 걸린 비위는 제보라도 하지만 성비위는 치외법권에 가깝다. 조직의장이 갖는 막대한 권한과 맞물려 피해 호소가 들리지 않았다. 서울시의 시스템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어찌 경찰과 인권위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라고 단정짓고 말을 하는 것인가? 최 위원장은 인권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마저 든다. 최 위원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박 전 시장의 강제 추행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사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한 채 자신의 편견과 예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비판을 외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공개사과와 인권위 조사의 공정성, 중립성 보장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여겨진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전직 서울시 직원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기구에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성추행을 기정사실화한 결론을 내놓지 않겠냐라며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기도 했다. 여하간 고소인이 1, 2차 기자회견 당시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 의하면 두 번의 입장문 어디에도 성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반적인 워딩은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와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라는 부분이었다. 자, 그렇다면 고소인의 존엄성을 해쳤다란 입장문에 명백한 증거가 뒤따라야 한다. 박 시장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은 그날이
며칠이 지나지 않은 날과 그 인간의 존엄을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발인날 등을 기자회견날로 잡아 불특정 다수 온 국민을 향해 대대인의 입을 통해 말한 그 증거란 주장들이 합리적으로 주장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주장하는 그 추행행위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게 추행인가? 라고 되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장 자체로 추행이라는 사실이 이게 좀 의문스러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조사해 볼 필요도 없고 피해자의 주장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거예요. 증거는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주장 자체로 봤을 때 그래요. 네. 저게 무슨 추행이야? 뭐 성희롱이라면 몰라도 저게 뭐 희롱도 될까? 이런 행위들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에 큼지막한 글씨로 써놓은 현수막 문구에 적힌 1차 기자회견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과 2차 기자회견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을 대리인과 일부 시민단체가 사용하였고 그것이 사자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그 워딩에 대한 입증을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 워딩은 기자회견 당사자들이 썼기 때문에 더더욱 그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다. 이 사건을 성추행이라고 했다가 더 심각한 성폭력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공공연하게 성폭력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리인의 직업은 변호사이다. 즉 법률적으로 해당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추행 또는 성폭력 사례들이 말 그대로 성추행이며 성폭력인지 법률적으로 확신이 서야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한 해당 내용들은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즉 법률적 성 관련 가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형법 단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중 100번 양보해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의 범죄에 속할까 말까 하는 단계였으며 성추행, 성폭력이라 큼지막한 제목으로 쓸 만큼 위력적인 강요 압력을 사용한 성피해 사례는 전혀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건들은 법률적으로 가해 사실이 입증된다 한들 성법률상으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 또는 신체 접촉을 통한 상대방의 불쾌감,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 등은 모두 성희롱의 범주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매우 민감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직접 만지는 경우에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의 강제성이 동반되면 성폭력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인데 1, 2차 기자회견에서 대대인이 발표한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성희롱 정도에 국한되는 이야기이며 고소인 측이 현수막 제목 문구로 사용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변호사까지 아니더라도 약간의 법률 지식 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 등만으로도 성피해 단계에 있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은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이란 매우 강한 문구와 발언을 사용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소인과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그에 대한 입증은 이미 경찰 등에게 증거를 다 제출했으므로 더 이상 자신들이 그것을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언론에 이야기했다. 열린공감TV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고소인 또는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 고소할 경우 그 사건을 통해서 의심의 타당성을 법원 재판부에서 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린공감TV는 공식적으로 김재련 변호사에게 묻는다. 열린공감TV의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열린공감TV를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고소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는
엄격히 미투가 아니며 성관련 고소 사건이었다. 그에 대한 대리인 측 변호사로서 김재련 씨는 이러한 열린공감TV의 여러 차례 합리적 의심에 대해 2차 가해를 말하기 전에 제대로 법원의 재판부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해당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 그것이 성추행, 성폭력 행위라고 제목을 달고 대대적 기자회견을 할 만큼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이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볼 생각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합리적인 의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만약에 고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의심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재련 변호사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떻게 변호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누구나 납득 가능한 타당성 있는 가해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성추행이고 성폭력임을 주장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망자에 대한 2차 가해란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어찌 이러한 합리적 의심과 언론사로서의 질문이 친녀 성향의 유튜브가 공격하는 행위쯤으로 매도하는 것인지 피해 주장 당사자의 목소리는 전혀 들을 기회조차 없이 오로지 대리인의 주장과 말만이 진실인 양 호도하는 수구 언론들의 기사와 베끼기 기사만을 근거로 돈 없는 2차 가해에 운운하는 것인가 말이다. 또한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월북하여 북으로부터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 해체하지 말자라며 글을 올렸다. 사망한 고 박원순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고 불과 며칠 만에 1차 기자회견, 발인날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고인이 된 박 시장에 대한 사생활일 수도 있는 부분을 해체했다. 김재련 씨는 변호사이다. 고소인 측 반대편이 더 이상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소권 없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발인날까지 기자회견 날짜로 잡아 이미 사망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해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 것일까? 고소인과 대리인이 주장하는 성피해 사례들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답보된 상황 속에서 열린공감TV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았다. 이 또한 합리적 의심에 기인한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유일하게 대리인 김재련 씨가 들고 흔들었던 박 시장의 텔레그램 고소인 초대 메시지는 대화가 게시되면 사라지는 화면이다. 즉 해당 사진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스샷을 찍듯이 찍게 되면 상대방에게 스샷을 찍었다란 문구가 도착하는 텔레그램 특성상 부득이 다른 촬영기기로 촬영한 듯 보이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 문제는 텔레그램의 그러한 초대 메시지는 상대방이 누구든 얼마든지 상대방을 특정하여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대가 하나님, 부처님일지라도 가능하단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그렇게 초대 메시지 사진 한 장만으로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모든 성추행, 성폭력이란 법률적 용어 범주 안에조차 들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 성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할 사진이란 것이다. 하물며 고소인 측이 제시한 텔레그램의 박원순 시장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 등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기도 하다. 즉, 박 시장 본인이 본인의 휴대폰 속에 저장한 프로필을 텔레그램 프로필로 사용했다라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자체 기능으로 자동으로 정원형 안에 프로필 이미지를 형성시키는데 이것은 박 시장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그 프로필의 고정 이미지의 위치가 변동될 수는 없다란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가 제시한 박 시장의 텔레그램 초대 메시지 우측 상단에 고정된 박 시장의 프로필은 똑같이 박 시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과 비교 분석한 결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한 듯 보인다는 점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해당 이미지와 같이 상하 좌우 여백과 손등의 프로필상 보이는 상하 공간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것만으로 고소인 측이 텔레그램을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재련 변호사가 당시 쥐고 흔들었던 사진을 정면으로 프로그램이 배치하고 같은 비율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화면의 선명도가 저하되어 확실하게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이 드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열린공감TV에 이러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 정식 고소를 통해 재판부 앞에서 고소인과 대리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성폭력이 진정 합당한 주장이며 피해자가 확실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볼 용의가 없는지 공개 질문한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 박원수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라 확정적으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상식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운 기자회견과 범죄 성립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표방하는 열린공감TV를 고소하라. 그 고소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률가로서 당당하게 진실의 시시비비를 가려보길 희망한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도 김재련 변호사가 열린공감TV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고소 없이 유야무야 된다라면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끝까지 가도록 하겠다. 반드시 고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찾고 진실의 문을 열겠다.